mama, yeah, that's on the hood. Don't want no problems, I wish a bitch would. Try to come between us, it won't end up good. You know I love you like no one else could. I go to hell and back for ya. Bend over backwards, acrobats for ya. Yeah, I go up to bat for ya. Even when shit looking bad for ya. I've been waiting so long for a love like this. I don't wanna talk, I'm dancing, dancing. I don't need no fake love, no, I don't need no favor. I'm on my tango call, just me and my makeup. I'm gonna make the paper, I'm gonna make the paper. I'm gonna make dollar bills, I'm gonna get paid, yeah. Get the fuck out of my way, I'm gonna get paid, yeah. I wanna get paid, yeah. Just give me my moon, la la la. Get the fuck out of my way.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있는 상명대학교 실용무용과 안무가 전공 22살 김민우라고 합니다. 네, 저랑 되게 닮은 거는 여자친구는 저가 햄스터 닮았대요. 밥 먹을 때 오른볼에 저장해서 먹었다고 이렇게.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서 이 인물 완전 나랑 성격 똑같다 이랬던 인물 있나요 혹시? 아, 당연히 없죠. 없나요? 전 너무 특별해가지고. 그래요? 아니요, 영화를 별로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17살 때 비보이로 시작했는데 그때 건전하지 않은 마음가짐으로 이제 여자 꼬시려고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한 2년 쉬고 해서 지금 한 3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바람이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그 비보이로 시작했으면 안 되는데 뭐 K-POP 이런 거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유튜브 채널을 보면 한 수십 개는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한 수십 개는 짠 것 같아요. 술자리 가도 춤 생각하고, 노래 들으면 무조건 춤 생각하고. 저 헌팅포차 이런 데 안 가니까 노래 좋을 때 있거든요. 그럼 그냥 앉아서 그냥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막 좋은 선도 댄서라서 아 저것도 시작이다. 그 상황 자체가 펑키. 그래서 내 심리적 요인에 되게 펑키함을 추가시킨다. 재밌다. 즐겁다. 근데 저희도 막춤이 있죠. 막춤이 있는데 그게 퀄리티가 다를 뿐이에요. 네, 그냥 그럼 우리 그냥 마음 이렇게 흔들어도 이건 막춤이에요. 그냥. 근데 그냥. 프리스타일이랑 뭐가 다를까요? 막춤도 프리스타일이에요. 사람들끼리 그래요? 모아서 원으로 둘러싸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프리스타일이에요. 근데 이때 각자 다르긴 한데 그건 이제 몸을 맡겨서 음악에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추는 사람들이 많죠. 이럴 때 재밌거든요. 그게. 수업처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냥 연습이야. 친구들 노는 거예요. 우리는, 놀려고. 네, 우리는 이게 노는 거예요. 춤추면서 진짜 재밌던 순간은 이제 배틀이 있는데 즐기는 것보다는 위로 올라가는 게 목적이거든요. 2등은 했어요. 배틀 한번 나간 처음 나갔을 때. 네, 저지 3, 2, 1 하면 이긴 사람 손을 들어요. 근데 이 형은 손을 들었어요. 갑자기 이 형 친구들이 와서 발로 날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발 피고 계시다가 갑자기 저도 친구들이 와서 눕히더니 이렇게 밟았어요. 바로 밟혔어요. 아, 축한다 하면서. 재밌었죠. 그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상 깊을 것 같아요. 결과물이 있으니까. 이제 뭐 옆에 이름이 유진이다 하면 유진 안녕 하면 어제도 봤는데 분명 유진 안녕 하면서 행복하게 지냈어? 하면서 뻥키하게 지냈어? 이런 거 되게 많이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쌤이 그랬거든요. 행파에 지내? 이거 행파에 지냈어? 하면서 수치에 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재밌는 문장이다 해서. 해외 인사 같아요. 해외 인사 같아요?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런 거 행복하게 지내시나요? 저요? 완전 행복하게 지내죠. 행복하게 지내요? 저는 집 갈 때 연습복이나 뭐 입고 온 옷이 땀에 진짜 젖었을 때가 제일 뻥키하기도 하고 제일 보람차요. 미래 나가 내가 그때도 초심 안 잃고 땀 흘려 하는 거를 보람차 했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고.